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여러분 전심으로 찬양하셨습니까? 마음 다 하여서 예배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예배가 지금부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앞에 찬양한 거는 준비 찬양이고 그냥 뭐 이렇게 예배 시간 앞전에 말씀 시간 전에 이렇게 부르는 찬양의 시간이다,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주임재교회 여기 예언훈련하게 오신 정도의 분이라면 아마 그런 생각들이 이전에 오래전에 이미 다 바뀌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몇몇 아직도 이렇게 종교적인 틀에 묶여 있는 분들은요, 예배를 너무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시간이 가장 그 예배에 제대로 드려야 될 시간이고 그 전에 하는 뭐 찬송가나 찬양은 그냥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찬양 시간에 하늘문이 열려요. 찬양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요. 찬양 시간에 환상이 열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설교 시간보다는 찬양 시간에 그러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요.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은 아마 이미 체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내가 온전히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찬양 시간을 그냥 흘려버리면 말씀 시간이 졸아요. 말씀 시간이 지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육이 아직도 영을 덮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이 벗겨져야 돼요. 그래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에 어떤 이 의식되어지는 것들, 혼적인 어떤 생각들, 그런 것들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이 가장 앞에 서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혼이나 육이 여러분의 영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집 생각이 난다거나 가족들 뭐 아침에 뭐 한 게 생각난다거나 그럼 아직 여러분 영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아직 여러분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에게서 잠잠해질 때까지 찬양으로 깊이 들어가는 게 바로 찬양 시간에 예배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시간을 소홀하게 생각하면 이게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가 진행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주님 못 만나고 그냥 집에 돌아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갔다 와도 갈급하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기억이 안 나고 그게 여러분의 영이 아직 작동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아직도 그냥 이 물질 세계에 익숙한 육과 혼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예배는 그러한 것들이 잠잠해지고 영이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영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영이 내 혼과 육을 지배하는 시간이에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예. 내 안에 있는 영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 돼요. 내 영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 혼이 잠잠하고 내 육이 순복해서 내 영이 성령께 순복함으로 내 모든 존재가 주님께 순복하는 그런 시간이 자꾸 여러분의 삶에 들여지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성공해야 돼요. 예배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배 안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꼭 뭐 내 눈으로 환상이 열려서 뭐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을 보고 뭐 이렇게 해야만 내가 주님 만났다. 어떤 그냥 거룩한 음성이 들려서 뭐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이렇게 해야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랬습니다. 제가 예,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찬양하는 가운데 뭔가 마음에 갑자기 탁 건들려지는 뭔가가 마음 안에 확 와서 부딪히는 어떤 찬양 한 곡조의 가사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확 열리는 그 시간이 있을 거예요. 있어야 돼요. 그때가 바로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는 때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신 시간이에요. 꼭 뭘 보려고 뭘 들으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주님께 집중시키고 찬양을 통해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해서 드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그분을 나타내 주세요. 여러분에게 마음에 있는 아픔을 만져주시고 눈물이 터지면서 그것들이 씻겨져 나가게 하시고 그런 시간들을 체험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이 홀로 기도하는 개인 기도 시간보다 그러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더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더 깊이 확실하게 주님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사모하셔야 돼요. 저는 예배에서 그걸 놓치고 싶지가 않아요. 특별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때 저는 그 시간이 저에게 와야 돼요. 예, 그 시간이 오지 않으면 저는 다음 시간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이 와야 돼요. 그리고 저를 만져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제가 받아야 돼요. 그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역을 할 때 해요. 여러분 제가 뭐 막 적어 갖고 와서 말하지 않잖아요.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예배가 제대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주시고 싶어해요. 네가 목마르냐? 너희가 갈급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건 그걸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게 없으면 물을 갖다 줘도 목마르지 않으면 아, 나 목 안 말라요? 괜찮아요? 안 마셔요? 안 먹어요. 내 안에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 만나고 싶고 주님 안에서 진짜 내가 새로워지고 싶고 내 삶이 정말 변화되고 싶고 뭔가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야 주님을 만나 주님이 갈급하니? 네가 나를 원하니? 라고 할 때 주님 제가 원해요. 너무너무 원해요. 그게 되는 거지. 그 생각도 안 하고 딴 생각하고 있다. 주님이 네가 나를 원하니? 그 음성 듣지도 못해요. 갈급하지 않은 사람은요. 주님이 옆에 와서 아무리 건드려도 못 느껴요. 몰라요. 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을 좀 이렇게 막 찾는 갈급함. 여러분 그걸 누가 와서 나에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예배 안에 내가 이상하게 무감각해요? 이상하게 그냥 이렇게 뭐 별로 마음이 뜨겁지가 않아요? 예, 뭔가 그냥 이 냉랭해요 마음이? 그럼 여러분 아 주님 나 좀 뜨겁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스스로 이 마음을 이렇게 세워야 돼. 찬양을 집중해서 하면서 손이라도 들면서 예, 마음에 여러분이 가사에 마음을 실으면서 애쓰는 그 시간이 전제돼야 돼요. 그게 주님 내가 주님 원해요. 냉랭한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을 지펴주세요. 내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확 불을 부어주시고 예, 예배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분과 여러분이 영이 하나가 돼서 그분이 이끌어가는 대로 여러분 심령의 치유가 일어나고 눈물이 터지고 찬양의 그냥 이 목소리로 하는 찬양이 아니라 영으로 부르는 여러분의 영으로 부르는 그런 찬양으로 들어가는 그런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들어가야 이 광야에서 헤매는 시간이 끝나요. 광야는 마치 우리의 육과 같아요. 예, 우리가 육적인 삶 안에서만 계속 맴돌면 우리가 광야에서 맴도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예, 안식이 있고 예, 풍성하고 거기에 모든 하나님 예비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삶으로 들어가야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이 와요. 우리의 삶에 정말 왜 사는지 사는 의미를 찾게 돼요. 내가 분명히 무슨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에 나는 너무 먼 것 같아. 예. 누가 나에게 기도해 줄 때 사명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뭔가 드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아직 되지 않아서 그래요. 뭔가 억지로 할 때는 그것이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예배에서 성공하면 사명을 이룹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성공하면 비전을 이루어요. 그게 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주님을 못 만나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한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주님이 하늘에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머무는 이 공간 안으로 오신다라는 건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그 일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걸 믿으세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되어진다라는 거. 되어지기도 하고 되어지지 않기도 한다는 거. 오늘 여러분이 율법에 매여서 주일날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그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에 매인 예배, 종교적인 의식,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거, 종교인으로서 해야 할 의무.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더 이상 여러분 우리가 껍데기를 들이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어제까지 힘들었어도요. 예배 와서 주님 앞에 정말 이 시간 주님 만나야 되겠다. 내가 정말 이 시간 하늘 보좌에서 이곳으로 오시는 주님을 내가 정말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여기 지금 몇 분입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모두 그 마음을 가지면 여기는 하늘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하늘 분위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열린 자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요. 때때로 또 예수님이 앞에 서 계시는 것도 보고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곳에 왜 계십니까? 천사가 이곳에 왜 옵니까? 육적인 사람만 모였다면 오실 일이 없어요. 영이신 그분이 육적인 그러한 어떤 모임 안에 왜 오시겠어요? 그러나 영적인 모임이 되면 그곳에 오세요. 영적인 그런 사모함으로 모인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들이 주님을 찾을 때 그분이 오세요.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예배죠. 그죠? 여러분이 추구하는 예배죠. 주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저 사람 말고 나를 만나주시는 예배. 예, 저 사람은 뭔가 울고불고 주님 만난 것 같은데 나는 냉랭하다. 그럼 여러분은 아직 안 된 거예요. 저 사람한테는 하늘이 열렸는데 나는 안 열린 거예요. 주님이 안 오신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이 아직 안 열린 거죠. 그걸 열 수 있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매일 예배할 때마다 예,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러한 애씀. 예. 여러분 우리가 뭘 노력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건 아니지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적어도 내가 주님 만나려고 애쓰는 예배의 애쓴, 애쓰는 마음.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예.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주님 앞에 잘 보인 게 없어서 오늘 주님이 나를 안 만나 주실 거야.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이렇게 찬양 끝나는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듣게 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너희가 구하는 예, 주님을, 나를, 예,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무리 안에는요. 두 부류가 있어요. 어떤 무리는 주님을 원해요. 어떤 무리는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필요로 해요. 어디에 속하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속하세요?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건 주님을 내가 부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요. 주님을 내가 필요로 할 때 우리가 뭔가 물건이 필요하면 마트에 가서 사잖아요. 똑같아요. 주님을 필요로 할 때 내가 주님 여기 잠깐 와서 이거 좀 봐주세요. 네. 다 끝나셨으면 가세요. 그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안 그러신 것 같죠? 굉장히 기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겉으로는 안 보여요. 근데 속 깊은 곳에 나의 뭐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 이것을 해주세요. 이것을 해주세요. 네. 물론 그게 영적인 거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자신의 욕망에서 나온 거, 여러분의 야망에서 나온 거, 여러분이 뭔가 인생에 좀 성취하고 싶은 거, 그걸 가지고 주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헛된 수고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헛되이 수고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헛되이 수고하지 말라. 너희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나를 찾는 자가 되라. 예. 주님은 참 욕심장이야. 왜 맨날 주님만 찾으라 그래? 그런 것 같죠. 근데 왜 주님을 찾으라고 할까요? 주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얻는 자는 다 얻은 거예요. 주님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주님을 떠나서 여러분이 뭔가를 얻으면 그게 우상이 돼요. 그게 여러분 앞에 주님보다 앞에 놓는 것들이 돼버려요. 그래서 눈이 멀어지고 주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쫓아가다가 죄 가운데 빠지고 올무에 걸리고
여러분, 그게 욕심이잖아요. 욕심이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잉태한 즉,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뭔가 성취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걸 두 글자로 욕심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주님보다 앞에 더 바라는 거, 주님을 원하는 것보다 더 내가 붙잡고 싶어 하는 거, 그걸 욕심이라고 하죠. 근데 그 욕심이 내 안에 잉태가 되면 반드시 죄를 낳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뭔가 투자하는 사람들 전 많이 봤어요. 근데 본인이 막 투자를 하고는요, 그리고 나중에 낭패를 봐요.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투자해서 돈을 막 투자해주고 나중에 낭패를 봐요. 막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고는 이게 부도가 나버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빚더미에 자기가 앉게 되죠. 그게 올무가 돼서 삶에 그것 때문에 묶여서 자유함을 못 누려요. 그리고 재정에 묶여버려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삶을 주셨습니까? 왜 이걸 이렇게 망가뜨렸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자기 욕심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욕심을 잉태했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해서 투자를 잘못한 거고요. 자기가 좀 많은 거기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그걸 뭔가를 거기에 투자해서 뭔가 좀 이렇게 갑자기 로또 복권처럼 큰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올무가,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기 인생의 많은 시간을 망치게 되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작은 부분 욕심이라는 것으로 시작돼서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요, 이렇게 말씀대로 죄를 낳고 장성하여 그게 나중에 나를 죽게 만드는, 나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자꾸 주님을 구해라, 주님을 구해라, 그건 세상을 떠나서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 삶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내 삶의 첫 번째가 되시면 그분 안에서 이끌어주세요. 가지 말아야 할 길 가지 않게, 투자하지 말아야 할 곳에 투자하지 않게. 주님은 아시잖아요. 어디에 하면 손해볼지 아세요. 이 사람 믿지 못할 사람이라는 거 주님이 아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 말을 믿어요. 말. 입에 말. 막 이렇게 포장한 말. 그럴듯한 말. 자기를 믿어달라는 거죠. 그런 말들을 믿고 속고. 그래, 그러나 내가 거기에 욕심을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대지 말 곳을 손대지 않게 하시고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죠. 주님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구하라고 할 때 내가 뭐 세상 떠나서 무슨 하늘에 뭐 아무것도 세상 것 관여하지 않고 살으라는 게 아니라, 도인처럼 뭐 성인처럼 살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안에 주님이 우리 삶의 실제적인 부분까지도 관여하셔서 그 부분들을 주님이 이끌어 가실 수 있게 하라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욕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는 자에게는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주님을 찾고 그럴 때 여러분, 남아있는 내 안에 있는 내 욕심, 인간적인 것, 이런 것들이 계속 내려놔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예배 시간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 그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더 되는 거예요. 걱정이 없어지고. 예배 안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영적인 예배, 하늘의 예배, 그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소를 잡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양을 잡아 드리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너희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게 이제는 나 자신이에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불이 나에게 내려오는 거죠. 주님이 나를 취하시는 거고, 주님이 나를 주님의 소유 삼으시는 거고, 그럴 때 개인의, 여러분 개인의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잠깐 뭔가 환한 빛을 보았어, 그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뭔가 기분이 굉장히 상쾌해졌어, 맑아졌어,
그런 고백하시는 분 많은데 그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그것을 경험했다면 그 다음 단계에 여러분이 뭔가 마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꼭 이렇게 얘야 누구야 이렇게 안 부르셔도요.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탁 걸려있는 부분을 탁 깨닫게 하시는 네. 그걸 딱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게 바로 주님이고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아, 내가 이 부분에서 잘못하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는 거. 아, 내가 이걸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아, 이게 더 중요한 거였구나. 여러분이 뭔가 예배 안에서 그걸 느끼면 말씀 시간에든지 찬양 시간에든지 기도 시간에든지 그걸 느끼면 여러분이 그게 주님의 음성이라는 걸 아셔야 돼.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이 갑자기 머리 뭐가 이렇게 작동돼갖고 생각이 막 돌아가서 된 게 아니라 영적인 예, 여러분의 영 안에 변화가 일어난 거고 그게 여러분의 의식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았으면 그거대로 행동하고 순종하고 나를 바꾸고 그게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듣지 못한 말 못해요. 예. 여러분이 들었으면 그대로 행해야 되겠죠. 깨닫고 거울을 봤어. 내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근데 거울 앞에서 얼굴에 뭐가 묻었네? 그리고 거울을 떠나니까 잊어버려. 내 얼굴에 뭐가 묻은 걸 잊어버려. 그래서 그걸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깨달았는데 돌이키지 않고 자기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그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 안 닦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죠.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그런 예배자가 됩시다. 예. 영적인 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예언적인 거, 예. 어떤 그런 영적인 그 세계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그 모든 것들이 언제 열리냐, 언제 열리겠어요?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끝나면 열릴까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한 5개 뽑으면 열릴까요? 예. 여러분이 예배할 때 열려요. 가장 주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이 뭔가 이렇게 이 내가 뭔가 오늘 이 시간에 진짜 소나무는 없지만 심정으로는 소나무를 하나 뽑겠다라는 간절함. 예. 그 소나무를 뽑는 게 그게 능력이라는 게 아니에요. 소나무를 뽑을 만큼 그 사람 심정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소나무를 뽑을 정도로. 그 심정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세계 안의 것들을 경험하기 원하세요? 원하세요? 예. 네. 그것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예. 우리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많은 이야기가 필요 없어요. 주님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방언통변의 은사를 주세요. 치유의 은사를 주세요. 많은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원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해주세요. 이게 입버릇처럼 여러분의 기도에 그 버릇이 돼야 돼요. 그 안에서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사랑하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부르는 자에게 대답해 주시고 그러는 주님이잖아요. 우리가 자꾸 주님을 찾고 부를 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하는데 어쩌다가 들었는데 그 다음부터 또 들리고 또 들리고 예, 그게 주님하고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죠. 자꾸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를 은사 차원에 머물러 두지 마시고 예, 그것이 주님과의 여러분의 관계, 친밀한 관계 안에서 주님이 자연스럽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나타내시는 거라는 걸 믿으시고요. 여러분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하세요. 예, 나는 왜 안 들릴까? 들릴 거예요. 근데 더 매일 10시간 주님 생각하는 사람하고
하루에 10분 주님 생각하는 사람하고 주님이 생각할 때 같을까요? 같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 우리 다 사랑하니까, 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사랑하시니까 다 똑같이 사랑하는데 뭐 아니에요. 그 사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차별하세요. 하나님은 물론 공평하신데요.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은 차이를 두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더 사랑하는 자가 있고요. 조금 덜, 예. 상대적으로 그 사람보다 덜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공평한 거 아닌가요? 만일 하루 12시간 하나님 사랑, 생각하는 사람하고 하루 10분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랑하신다 그러면 그거 공평한 건가요? 불공평한 거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아유, 그건 또 싫으신가 봐요. 아, 그럼 불공평한 거예요. 예. 잘한 아이에게 더 많이, 아이들을 기를 때도 그러잖아요. 잘한 아이한테 더 많은 칭찬을 하고 못한 아이한테는 예, 또 야단도 치고 이게 공평한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다 똑같이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더 사랑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나는 어디에 속할까? 예, 더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으시죠? 더 사랑받는 자 되고 싶으시죠? 예. 또 이렇게 삐져가지고 그래 무슨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겠어 흥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예 너무 이렇게 어린애기 아기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그러지 마시고 아 그럼 나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하나님 공평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는 만큼 주님도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예, 주님이 우리와 교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열어주십니다. 아멘. 예. 날마다 여러분의 예배가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이제 16강. 예. 예언훈련학교 16강입니다. 16강. 예언자가 피해야 될 여러 가지 함정들에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언자가 피해야 할 함정이라고 했어요. 함정. 예. 예언자에게도 함정이 있습니다. 예. 함정은 뭐예요? 가는 중에 보이지 않고 내 눈엔 띄지 않지만 내가 거기에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미리 살피지 않으면 대처하지 않으면 빠질 수 있는 게 함정입니다. 그런 함정, 숨은 위험이 있습니다. 예언 안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예언자, 예언 안에 예언자가 빠질 수 있는 어떤 함정들 가운데 일반적인 함정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요. 개인 예언에만 의존하는 것. 예, 개인 예언에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인도하실 때에 계시의 영을 통해서 뭐 예언을 통해서도 인도하시지만 꼭 그 방법만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통해서도 인도하시지만 많은 경우에 이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믿음이 발휘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경건 생활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네, 많은 예언자 혹은 예언에 치중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예언으로 모든 인도함을 다 받으려고 해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예언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예, 여기는 안 계신가 봐요. 표정이 그런 사람도 있구나 막 이런 표정인데 전에 저는 그런 사람을 봤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예언 받고 오늘 또 만나면 오늘도 또 예언 받기를 원하고 근데 제가 그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런 예언을 통해서 무슨 아주 사소한 것까지 심지어 아침에 예, 그때 신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부부가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 오다가 부부 싸움을 한 거예요. 근데 와서 오자마자 예언을 해달래요. 왜요? 우리 남편이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했는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싫다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웃으시는데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요만한 것까지도 다 예언으로 예, 하려고 하는. 근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함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방향을 가기 위해서 내가 나에게 주신 지각 나에게 주신 어떤 인지능력, 믿음, 지혜, 통찰력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세요. 방향을 따라서 가기를 원하세요.
그랬을 때 거기에 내 믿음이 발휘가 되는 거고 내가 기도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주님이 개인적으로 나를 또 만나주시는 거지. 만약에 예언만 의존한다면 나의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예언자의 하나님은 있는데 내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자기 하나님을 놓치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목적은 그게 아니고요. 나와 주님이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누군가를 쓰시는 거죠. 예언자를 쓰시는 거죠. 이게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안 됩니다. 개인 예언에만 의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다른 통로를 소홀히 생각해요. 예언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주된 통로가 예언일 뿐이지 다른 통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언하는 사람이, 예언을 하는 사람이 예언 외에는 다른 통로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예언을 하니까 기도하는 것도 또 봉사하는 것도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예언하게 하신다라면 그 사람은 또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은 더 다른 사람을 잘 섬겨야 돼요. 본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근데 예언을 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성경 읽는 거, 나는 직접 하나님께 음성 들으니까 성경 안 읽어도 돼. 나는 주님이 물으면 대답해 주니까 기도 안 해도 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 없으시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예언이 열렸다. 그러면 그거는 나 예언 받았어요. 나 예언의 은사 받았어요. 자랑할 것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의,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걸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면 어때요? 내가 더 조심해야 되잖아요. 내가 더 그 사람들 볼 때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더 행동을 잘해야 되는 것처럼 예언을 받았다 그러면 오히려 더 그 부분에 하나님 욕먹이지 않게. 아니, 무슨 예언 받았다는 사람이 저래.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예언 준 거 맞아? 저 사람이 받은 게 하나님이 주신 거 맞아?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좀 치우치는 분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이제 여러분 안에 성도들 가운데 예언이 열리면 사람들이 예언 받은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집사님, 저 이런 일이 있는데요. 기도 좀 해줘 보세요.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은 어때요? 듣는 사람은. 다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다 예언인 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세요? 누군가 예언하면 그분이 하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다 예언처럼 들리세요? 그렇지 않죠? 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 예언은 아니에요. 예언으로 주실 때 예언인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그 사람의 말이기도 하고 생각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언이 열린 지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어떤 유혹을 받냐면 다 예언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그 유혹이 있어요. 왠지 내가 신령해 보이고 싶은, 내가 말하는 모든 거, 왜 사람들이 막 그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 입에서, 예언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예언인 것처럼 말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많은 예언하는 사람들이 잘못되는 이유가요, 이런 함정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좀 이렇게 예언을 받았으니까 더 겸손해지고 예언을 받았으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그러면 좋은데요. 이 예언을 받으면 사람의 심리가 뭔가 좀 나는 특별해라는 생각을 하는 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특별한 은사를 받았어. 특별히 또 예언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할 수 있는 은사예요. 여러분 방언 은사보다 예언 은사가 더 좋죠. 아니에요? 치유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가 더 좋나요? 두 개 다 좋죠. 근데 예언의 은사는 특별히 더 매력적인 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사모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유혹이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마치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팔짱 끼고 같이 항상 다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 말씀이고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런 누군가 나에게 뭘 물으면 예언이 아닌데도 자꾸 예언처럼 예. 아, 이런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네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아닌 것과 예언인 것과 예언 아닌 것. 첫째는 예언 받은 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또 받는 자도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 미성숙한 예언자일 때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나 겸손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 말로써 예언이 아니고 자기 말인데도 이 사람한테 예언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해서 이 사람을 올무에 건다든가 이 사람을 나에게 속하게 한다든가 그런 것들. 여러분 내 말이라면 괜찮은데 주님이 그러셨어라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그거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 들지 않아요? 주님이 그러셨다는데 내가 그건 아니야 뭐 그렇게 싫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왜? 불순종에 걸릴까 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게 될까 봐. 그런 어떤 그 사람 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안 따를 수가 없다. 근데 이 예언자가 그걸 구분하지 않고 모든 말이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해버리면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요. 하나님 말씀이랬는데 어떡해. 그거 어겼다가 하나님한테 벌 받으면 어떡해.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예언이 열린 분 계십니까? 절대로 이런 유혹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마시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언인 것처럼 하지 않아도 예언이라고 말 안 한다고 해서 그 예언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 같은데 이거 예언 아니라고 하면 내 안에 예언의 은사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겸손함이 여러분의 예언이 떠나지 않고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좋은 성품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안에 예언이 열리신 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잘 쓰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젯밤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집사님 가지 말래요. 예. 하나님이 집사님 누구 만나래요. 어디 가래요. 자기 이름은 괜찮아. 왜 남한테 다른 사람 거 내가 받아가지고 막. 예.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랬어요. 하나님이. 그럼 그거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실수를 우리가 처음에 예언이 열리면 할 수 있어요. 그런 실수를. 그런 여러분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처음 경험하잖아요. 거기에 이 뭐랄까 그 부분에 대한 내 집착이 들어가요. 뭔가 거기에 내 눈이 쏠려요. 여러분이 뭔가 갖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걸 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막 그거 막 이렇게 너무 좋고 자랑하고 싶고 막 그것 때문에 기분 좋고 근데 그게 조금 지나면 어때요? 별로 관심 없어지잖아요. 그냥 별거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새로운 은사가 열리면 그 은사가 막 온통 여러분이 그 은사로 막 이렇게 머릿속이 가득 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생각하는 게 다 예언같이 스스로 착각해요. 예. 내가 예언의 은사 받았으니까 무슨 생각이 떠오르면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 보다. 왜? 예언의 은사가 열렸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착각하고 본인이 또 거기에 대해서 실수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이 있다고 해서, 예언의 은사가 열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표현 쓰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들었다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 그렇게, 그런 표현을 쓰지 마세요. 거기에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요. 특별히 성도가 예언을 인정하지 않는 목회자한테, 어떤 그런 응답을 받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백발백중 상처받게 돼 있어요. 그 목회자는 이 성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 실제로 이런 실수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래요. 예. 뭐 예를 들어 목회적인 것들을 응답을 받아서 전한다. 그러면 이 목사님을 볼 때 이 집사님은 잘못된 사람이 돼요. 하나님 음성이 아니고 귀신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근데 그게 목사님 잘못이 아니고 내가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받고 하나의 음성을 듣게 됐을 때 선이 있어요. 선. 자기가 지켜야 할 선. 예. 거기 안에서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부작용에 많은 문제들로 인해 자기가 힘들어지게 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안에는 실수해도 좋으니까 예언이나 열렸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예. 예, 이해합니다. 근데 예언이 열리는 게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계셔야 돼. 함정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예. 네, 이런 어떤 이 체험들이요. 사실은 대부분 많은 경우에 하게 돼요. 예언이 처음 열리면. 이 굉장히 마음이 붕 뜨게 돼요. 예언이 열리면. 붕 뜨게 되고 막 밤낮으로 예언하고 싶어 하고, 밤낮으로 그냥 기도하고 계속 옛날에는 열심히 기도하더니 이제 예언 열리면 어떻게 해?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해주세요. 기도를 못하고 계속 음성만 들으려고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잠깐은 이제 여러분이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시간이 오래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듣고 말씀 안 해 주시면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드렸는데 내일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 그 다음날 꿈에라도 다 대답해 주실 수도 있고 안 해 주시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너무 그거에 매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자기 스스로가 자꾸 이렇게 교만해지고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아니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기도하다가 이렇게 느꼈어요. 저는 이렇게 깨달았어요. 예, 제가 분별할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예, 뭐 그렇게 저는 이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십시오. 예, 그러면 아무도 여러분에게 잘못됐다고 안 해요. 그렇게 좀 체험한 사람하고 그 부분에 마음이 아직 열려지지 않고 경험이 없는 분하고 같이 똑같이 공유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 한 번도 평생에 한 번도 하나님 음성 못 들어봤는데 나는 허권을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렇게 말씀하며 이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그걸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한다 그러면 안 돼요. 핍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저 사람 날 핍박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아직 그 은혜를 받지 못한 거니까 그 사람 수준에 내가 맞춰서 이해할 수 있게 중요한 건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기도하다가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하고 그 내용을 전해주면 되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 그랬잖아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하고 가로치고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그러니까 내 생각인 것과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걸 구분했어요. 그래서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뭐 이렇게 하면서 결혼에 대한 그 가르침을 줍니다. 그리고 12절에는 또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하고 가로 열고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의 명령이 아니라 내 생각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마라. 이거는 바울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리지 말라 그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고 예. 믿지 않는 형제하고 같이 사는데 그가 안 믿기 때문에 버리지 말고 그와 갈리지 말아라. 이거는 사도 바울의 생각인 거고 그걸 구분을 했어요. 이게 겸손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언 받은 분들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예언이 아니고 이건 제 생각이에요. 예, 이건 제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말씀이 아닌데도 그분의 이름을 도용하면요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예, 신명기 18장 20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데 자기 마음에서 자기 생각대로 예언을 하면 구약시대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죽인다. 예, 되게 무섭죠. 이런 어떤 그 막중한 무게감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말을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 자, 네 번째는요. 자만하거나 실망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경륜이 적은 사람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서 은사를 받으면 흔히 세상에 더 없는 것을 얻은 것처럼 흥분하여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은사는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섬기라고 주신 것이죠. 그런데 섬기는 그런 어떤 희생은 거기에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고통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낭망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예언을 해줬는데 뭐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막 희생해주고 막 힘들게 막 해줬는데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나에게 뭐 어떤 보람된 그런 게 못 느껴진다거나 이 사람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고 별로 그런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낄 때 사역자는 예언자는 좀 낙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예언 단계 훈련받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줬는데 굉장히 나는 막 영적인 그런 마음으로 막 이렇게 내 에너지를 쏟아서 했는데 그 사람은 그냥 뭐 별 감동도 없고 고마운 것도 모르고 막 이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낙심할 수가 있어요. 낙망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뭐 예언 사역을 하다가 나 이제 이런 거 안 할래. 뭐 사람들이 뭐 이거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이거 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죠. 예. 누가 좀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의 함정에 그러다 보면 그 사람 마음이요 굉장히 밑으로 떨어져요. 은혜가 식어지고 어떤 예언을 받아서 전해줄 만한 그런 어떤 준비된 그릇으로 부족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자체에도 별로 본인이 이제 식상해지는 예, 하나님 나 이거 안 할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은사 열리면 주님이 하려는 대로 다 할 거예요? 막 찾아가서 예언해 주라 그러면 다 하실 거예요? 막 중국 가서 예언 사역해라 말씀 전해라 하면 하실 거예요? 대답 안 하시는 거야. 예. 여러분 예언 받는 거 좋은데요. 받으면 책임이 따라요. 예. 저도 허리 아파요. 목요일 날도 여기 이렇게 오시면 막 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엄두가 안 났어요. 사실은 목요일날 제가 첫 시간에 중보기도학교 첫 시간이었는데 이 벽에서 이 벽까지 이 앞에까지 다 앉아 계시는데요. 사실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 어떻게 해요 주님.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누구는 해드리고 누구는 안 해드릴 수도 없고 막 그래서 주님 저 어떻게 해요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은사를 받는다라는 게 좋기도 하지만요. 거기에 여러분 주님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무슨 은사가 열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쓰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 주의 종이든 평신도든 그걸 하나님이 나 필요할 때 꺼내서 즐기라고 주시는 그런 장난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걸 가지고 다른 약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한테 줘서 그 사람이 살아나게끔 해줘야 돼요. 예. 근데 거기에 내가 선택할 수 없다는 거. 내가 원하는 사람, 아, 저 사람 이쁘니까 이 사람 해주고, 이 사람은 아직 아니니까 안 해주고, 그럴 수가 없어요. 예. 내 마음에 안 든다가 안 해주고,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분이 맡기는 일에 충성돼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수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 열렸는데, 뭐, 하다가 좀 힘들다고, 하나님 나 이거 안 할래요. 이런 건지 몰랐어요. 라든가. 그런 철없는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렇게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주셨으면 주신 이유가 있고 또 인내하시면서 훈련 받으셔야 되고요. 그 훈련 과정에 내가 죽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분 손에 끼어있는 장갑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그 말씀을 내게 주실 때 내가 그대로 받아서 전할 수가 있지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고 이러면 막 거기에 섞이는 거예요.
내 말이 섞이고 내 생각이 섞이고 내가 이 사람의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거 꼭 찔러주고 싶었던 거 막 섞어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오히려 죄 짓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다 빼기 위해서 하는 훈련 하신단 말이죠. 예언이 열렸다고 끝나 이게 다 됐다가 아니에요. 이제 고생길 시작. 예. 예. 이제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도 받게 하시고 넘어지게도 하시고 저도 주님한테 왜 그런 말 한 적이 없겠어요. 하나님 나 이거 안 할래요. 예. 그런 적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고 어떤 그 부작용이 나서 화살이 나에게 돌아올 때 그때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누군가 이 부분에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죠. 뭐가 바른 지침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순진한 마음으로 했는데 그게 어떤 그런 의도 없이 나쁜 의도 없이 했는데 그게 그 사람에게 갔을 때 뭐 나중에 딴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나고 보면 다 나의 미성숙함이에요. 표현이라든가 어떤 말이라든가 방법적인 면에 좀 더 그 사람한테 맞춰서 좀 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게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뭔가 이 인간적인 게 이렇게 표현 방법이라든가 섞이면 반드시 그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험에 들 수 있는 요소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일들 겪고 나면 정말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 말 하고 나면 그때서부터 이제 고독한 시간이 들어갑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 주님이 안 나타나시고 아무 음성도 안 들리고 기도해도 감동이 없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 너 힘드니? 그럼 쉬어라. 그리고 잠시 떠나 계세요. 저는 그 시간에 9개월을 보냈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죽을 것 같았어요, 진짜. 정말 살아있는데 사는 게 아니게 숨이 이렇게 턱턱 막혀요.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그 시간들. 그리고 나서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잘못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시간을 끝내고 열어주셨는데 다음 단계로 저를 인도하시더라고요. 그 전 단계가 아니라 다음 단계를 뛰어넘어서 더 깊은 영적인 단계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떤 그 영화 같은 그 환상 가운데로 저를 이렇게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서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더 영적인 것들 더 확 열어주셨어요. 이 훈련이라는 게 몇십 년을 걸쳐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긴 시간을 보셔야지 짧은 시간에 뭐가 되기를 바라시면 안 돼요. 아, 내가 이제 한 5년 훈련 받았으니까 이제 해도 되겠지. 물론 하면서 훈련을 받는 거지만 된 게 아니에요. 된 게 아니에요. 5년, 10년 그거 갖고 된 게 아니에요. 되어 가는 중이에요. 우리는 왜 이렇게 속에 죽을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 죽었는데 뭐가 또 있고 또 있고 또 죽어야 되고 또 죽어야 되고 그래요. 근데 힘들기는 한데요. 죽고 나면 너무 행복해요. 예. 내 안에 내가 죽고 나면 내 안에 주님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전에는 그게 애써서 해야 됐고 힘들었는데 그 후에는 자유롭게 돼요. 그냥 되는. 예. 내가 그 부분에 죽었기 때문에 그냥 되는. 그 행복감이 있어요. 그래서 죽을만 해요. 죽을만 해요, 여러분. 그, 우리 생명이, 육적인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매일 죽어야 돼요. 다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죽은 것 같은데 또 다른 면에 또 살아나고 맨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자아가 완전히 죽을 수는 없다. 그렇게 보고요. 생명이 끊어져 주님 앞에 가는 날은 완전히 죽겠죠. 그때는 영으로만, 예, 존재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사역 하시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예언하시고 싶은 분, 아무도 안 들어주세요. 어떻게. 이제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더라. 예. 제가 너무 겁을 줬나요? 제가 너무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있잖아요. 제가 불행해 보이나요, 여러분? 행복해 보이죠? 네, 행복해요. 행복해요.
세상에 다른 고생도 하는데 여러분 그 고생 뭐 그거 고생이라고 해요. 여러분 직장 나가서 한 달 월급 받아 오려면 얼마나 힘들어야 돼요. 예, 아침부터 밤까지 그 수고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 안에서 그냥 포기하면 돼요. 포기하면 힘, 나 죽은 사람은 힘이 없잖아요. 죽은 사람은 말도 없고,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포기하고 죽은 것처럼 하면 그 훈련들이 빨리빨리 지나간다는 거죠. 살려고 하니까 자꾸 힘들고, 살려고 하니까 이 목 치는 닭 어떻게 해요? 설치면 어떻게 돼요? 목 치는 상태에서 막 뛰어다닌다면서요? 예. 네. 끔찍하잖아요. 그러면 닭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닭 잡는 사람도 힘들고 그냥 바로 죽어야 고생을 안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사모하세요. 여러분한테 다 시키지 않아요. 겁먹지 마시고 할 만한 자, 택한 자, 하나님 예정하신 자에게 뽑아서 부어서 하나님 쓰실 것입니다. 아멘. 자, 네 번째, 자만하거나 실망하지 말라는 거 했고요. 다섯 번째는 과장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돋보이게 할 목적으로 과장된 행동을 하는 거. 예, 막 자랑을 하는 거. 뭐 자신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막 독단적인 행동을 스스로 이렇게 막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왜 이렇게 강대상에서 너무 과장되게 막 쇼맨십 하는 것 같은 거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예, 막 컨퍼런스 막 이런 거 할 때 굳이 막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뭔가 막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는 예, 그런 것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예언을 할 때 너무 막 큰 소리로 막 여호와께서 주께서 가라사대 막 이러면서 뭔가 막 본인이 하나님인 것처럼 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장된 거, 부풀린 거, 거품으로 막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그건 왜 그러냐면, 오히려 자기 안에 그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영적인 그 이 주님이 주시는 어떤 권위가 안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포장해서 그렇게 보이게 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뭔가 자꾸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내서 본인이 그렇게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다 여러분 예, 아무런 변화도 못 일으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기를 잘못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 것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예언할 수도 있고요. 작은 소리도 예언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크게 말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기름 부음 안에서 크게 외치는 선포하는 것과 내가 막 이렇게 목소리를 목청을 높여서 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기름 부음 안에서의 것들은 위엄이 느껴져요. 어떤 하나님의 위엄이 느껴지는 뭔가 그 앞에서 이렇게 내가 나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조심하게 되는 집중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잖아요. 근데 사람이 막 과장돼서 하는 건 시끄러워요. 귀가 시끄럽고 뭔가 불편하고 예, 뭔가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색한 것 같은 그런 거 느끼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함정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그런 자리에 가서 그걸 분별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으로 아 여기 뭐 대단한가 보다, 와 저 사람 대단한가 보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 내용을 보셔야 돼요. 예언이다. 그럼 예언의 내용이 정말 주님을 높이는가, 정말 예수님을 나타내는가,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자기 기분대로 말하는 거. 자기 기분대로 말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잘못 표현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요, 개인의 분노, 다툼, 쓴뿌리로 인한 순전한 예언의 말씀을 오염시키는 일이 빈번합니다. 예. 내 기분에 따라서 때로는 분노로 하기도 하고, 뭐 기분이 좋으면 부드러운 말로 하고, 예, 어떤 때는 자기 속에 있는 뭐 상처와 쓴뿌리로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나오는 모세도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내실 때 반석을 처음엔 치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반석을 향해서 내밀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 두 번을 가서 쳤어요, 반석을. 내가 너희를 향해서, 어? 너희를 위해서 이 물을 내랴 하면서 화를 내면서 반석을 쳤어요. 근데 물은 나왔어요. 물은 나왔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샀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탈락이 됐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요, 자기 속에 이런 것들, 어떤 분노, 자기 감정, 자기 쓴뿌리, 자기 상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어떤 예언과 같이 나오게 돼버리면 그거는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이렇게 뭔가 화가 났다. 예. 예언하는 사람이 이렇게 화가 났다. 누굴 예언해 줄 때 막 그 화를 섞어서 막 예언을 해준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있다. 그러면 권위자에 대한 어떤 예언을 할 때 자기 상처가 반영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같이 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은사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되어야 될 게 내적 청소. 예. 쓴뿌리, 자기 상처, 내적인 어떤 그런 감정의 치유 이런 것들을 받아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다 깨끗하게 치유가 돼야 그 사람이 사역을 하더라도 예언을 하더라도 조금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대로 할 수 있는 예,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다 담아놨고 단지 예언이 열렸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예언해주면 자기 견해, 예,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방향,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대로 막 굉장히 이상한 예언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모세도 그렇게 지면에서 그렇게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했던 모세도 실수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랬는데 가서 팍팍 쳐서 물은 나왔어요. 예언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 보고 계시고 자기 감정이 섞였을 때 그 화를 자기가 받았던 거죠.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자, 일곱 번째는요. 예언으로 조종하는 거예요. 예언서를 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이렇게 조종하려고 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다 보면 이 사람이 뭔가에 대해서 자꾸 와서 묻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예언해주고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묶어요. 예. 예언을 통해서 그 사람을 조종하는 거죠. 당신은 여기서 떠나면 안 돼. 또 어떤 때는 당신 헌금 1,000,000원 해. 그래야 이 문제 해결돼. 뭐라든가. 뭐 이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나랑 친해야 너도 하나님하고 친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는 그런 것들. 잘못된 예언의 모습입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은사로 사람들과 환경을 조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 버리셔야 돼요. 감정이 풍부하고 은사가 많은 사람은 쉽사리 사람들의 관심을 끌죠. 사람들이 좋아해요. 사람들이 따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덕분에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이렇게 따른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예언자가 할 일은 뭐냐면 그 사람을 하나님한테로,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좀 지금 신앙에서 좀 벗어나 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이게 예언자가 해야 될 일이죠. 근데 나한테로 이끌어. 우리 교회 나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있어요. 어떤 기도원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계속 있어야 된다 그러고 떠나면 안 된다 그러고 심지어는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전화해서 당신 그러다가 하나님이 친다. 당신 남편 데려간다. 그렇게 협박을 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이렇게 떨어요. 올무에 묶여요. 그리고 또 가요. 또 이렇게. 아닌 거 알면서도 또 가고. 여러분 이미 그런 식으로 예언을 하는 곳은요. 거기엔 성령님의 임재나 기름 부음은 없어요. 기름 부음이
옛날에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 받은 기름 가지고 계속 쓰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오래되면 어때요? 쩐내나죠. 예, 냄새나요. 못 써요. 근데 영적인 것에도 기름 부음이 그런 게 있어요.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있고 오래된 기름 부음이 있어요. 오래전에 받았던 그 기름 부음을 몇십 년 동안 계속 쓰는 거죠. 근데 오늘 주님은 오늘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으로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걸 성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고요. 근데 옛날 기름 부음을 하다 보면 자기 힘이 들어가고요. 자기 옛날 방법으로 들어가고. 근데 오늘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걸 끌고 나가야 되니까 사람들을 자기 방법으로 막 올무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분별하시고 그런 데는 가지도 마시고 예, 거기 듣지도 마시고 두려워도 하지 마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예언을 교회에서 막는 이유가 이런 부작용 때문에 그래요. 많은 예언하는 분들이 이런 함정에 빠져서 자기 방법대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예언에 대해서 문을 닫아요. 왜? 예언이 없어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냐? 그거 아니고 교회가 뭐 특별하게 무슨 특별한 문제가 생기냐? 그거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교회를 끌고 가는 거죠. 특별한 일도 안 일어나고 나쁜 일도 안 일어나고 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굉장히 교회가 종교적으로 가게 돼요. 예언이 잘 쓰면 교회 안에 큰 축복이 돼요. 그런데 이런 부작용에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 예언을 하게 됐을 경우에 많은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혼란스러워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갈팡질팡하고 문제를 일으키느니 안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예언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문제가 되고 위험하니까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예,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왜냐하면요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은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하다가 환상 보고 음성 듣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 가서 얘기했다가 나만 이상한 사람 됐어요. 저보고 신비주의래요. 저보고 이상하대요. 그거 잘못된 거니까 하지 말라 그래요. 다 똑같이 그 말을 해요. 예, 다 똑같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예, 분명히 성경에는 있는데 성도들 삶에 그게 나타나면 그게 현실 가운데 인정되어지지 않는 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제대로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받고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환상이 맞는 건가? 내가 듣는 음성이 맞는 건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보고 듣는 사람이 해야죠. 어떤 분이 상담을 전화로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본인이 예언이 열렸대요. 그래서 어떤 음성을 듣고 가서 전했대요. 그래서 무슨 음성을 들었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집사님한테 가서 그 가정에 남편하고 이혼하라 그랬대요. 하나님이 그 음성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하고 헤어지라 그랬다고 그래서 전해줬대요. 그거 귀신의 음성입니다. 제가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으면요. 무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막 내일까지 어딜 가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이상한 음성을 듣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가 예언이 열렸는데 그런 음성을 들었대요. 근데 교회에 가서 얘기했다가 자기 완전 이상한 사람 됐대요. 이상한 음성이에요. 그 귀신의 음성이에요, 제가. 이렇게 그분을 헤아릴 만큼의 여유도 없었어요. 왜? 너무나 명백한 잘못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상처받고 안 받고 헤아릴 필요도 없었어요. 왜? 이분은 상처를 받더라도 바로 잡아야 돼. 상처가 되더라도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이미 했대잖아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모르는 분인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저희 이 강의를 듣게 돼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전화를 한 건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참 제가 생각하는 성도의 수준하고 너무 그런 분도 계시는구나. 왜? 그게 예언이 아니어도 성경에 이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잖아. 예수님 하지 말라고 한 건데 그걸 음성으로 들렸다라고 해서 그걸 하나님 음성으로 생각하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그 수준이 그렇게 분별력이 없으신 건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예.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 너는 나를 속이는 자다. 그렇게 물리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잘못된 음성에 대해서 이거 맞나 안 맞나 이게 아니에요. 벌써 갸우뚱하다 그러면 벌써 좀 이상하다 마음이 들면 하나님 음성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음성은 확신이 와요. 평강이 와요. 기뻐요. 예. 행복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음성 아닌 건 불안해요. 초조해요. 막 이렇게 촉박한 뭔가 막 나를 막 등 뒤에서 미는 거 빨리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건 마귀 음성이에요. 그럴 땐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 이 귀신아 예수 이름 떠나가라. 그렇게 해야 되죠. 뭐 그 과정은 저도 어떻게 해서 그런 걸 받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도하다가 속으로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런 음성이 들리고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분별하세요. 예,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이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안 열고 여러분이 지킬 수 있어요. 아무거나 막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영적인 존재라도 여러분이 오케이 안 하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님도 여러분이 성령님 오시옵소서 해야 오시지. 예. 그냥 나는 아직 생각도 안 하고 오시라고 마음도 준비 안 됐는데 막 밀고 들어오시지 않는다는 거.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내가 뭔가 마귀에게 문을 열어줄 만한 뭔가가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부분에서 분별력 없이 괜히 이렇게 어떤 음성이든지 들으려고 막 귀로 들으려고 하니까 마귀가 그래 너 나 원하는구나 나 여기 있다 하고 들어오는 거죠. 분별이 우리에게서 되게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요. 그래서 사람을 조종하려고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 예언 사역의 목적과 반대되는 행위라는 거 아시고요. 무엇이든지 예언을 통해서 여러분의 올무를 건다거나 예, 여러분이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자꾸만 여러분을 속박시키고 그쪽으로 끈다든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예언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공명이 돼요. 예언을 들으면 내 마음에도 생각하고 있던 거, 내가 마음에 느끼고 있던 거 대부분 그것이 예언으로 나와요. 근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막 그럼 뭐 자꾸 그 사람한테 묶는 예언이 나온다. 그럼 여러분 그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예. 또 물질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언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예언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언을 할 경우에 또 유혹이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을 이렇게 딱 보면 외모에서 읽어지는 거, 예. 그런 것들 또 이 사람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얻어지는 정보 그런 걸 갖고 예언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실마리를 찾아서 예언하려고 하면 안 된다. 예. 그냥 이 사람에게 주시는 이 안에서 들어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 그걸 받아서 예언을 하는 게 깨끗한 예언입니다. 근데 초보 때 예언의 미성숙한 단계에 있을 때는 이 예언의 계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예언을 안 해보고 받기만 해봤고 잘 모르시죠? 예, 누군가를 예언을 할 때 이분에게 주시는 예언이 주어질 때까지 그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안에 초보일 경우에는 마음에 이 아무런 것도 안 올 때 무슨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 말씀이 주어지지 않을 때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초조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데 본인이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하려고 하게 돼요. 근데 그럴 때는 틀린 예언이 나갈 수가 있죠. 잘못된 예언이 나갈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 열리면 그렇게 하세요. 예언이 열리면 제가 준 이 상황들을 이 상황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너무 먼 얘기 같은가요? 난 아직 예언도 안 열렸는데 지금 1학년인데 3학년 거 배우는 것 같은가요? 예. 근데 받는 자도 알아야 되고 또 하는 자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받는 자가 이렇게 뭐랄까요? 여러분이 예언을 받는 입장에서 어떤 경우에는 예언자를 잘못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희 교회 안에는 없어요. 저희 교회 안에는 없는데 어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사람을 자기에게로 끌게 하는 그런 기도원이라든가 그런 은사를 그렇게 은사자로 일하는 분들 보면은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밑에 섬기는 사람이 너무 사역자를 그렇게 막 잘못되게끔 만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서로가 잘해야 되겠죠. 자기 위치에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위치에서 잘 가르쳐야 되고 또 섬기는 자는 섬기는 자리에서 또 잘해야 되죠. 어찌됐든 서로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통로지 사람이 높아지고 사람이 이렇게 추앙받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뭐가 잘못되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고 사역자를 높이고 사역자를 막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사역자가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성도들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같이 주님을 높이는 일에 서로 화합하는 거, 서로 뜻을 같이 하는 거. 그랬을 때 은사가 제대로 은사로 발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언 사역자가 되는 거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게 균형이에요. 그 균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격의 균형이 있어야 되고요. 또 어떤 말씀의 교리적인 균형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체험에서 균형이 있어야 돼요. 인격은 꼭 필수입니다. 만약에 예언사역자가 인격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잘못된 인격 안에서 많은 부작용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영적인 건데 인격이 뭐가 중요하냐.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많고 부드러운 건 부드럽고 온유하고 이런 건 뭐예요? 그 사람 인격에서 나오는 거죠. 예, 배려를 잘하고 남을 잘 포용해주고 남을 잘 참아주고 이거 인격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성품을 갖고 인격을 가진 자가 사역을 할 때 잘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고 막 소리를 잘 지르고 막 변덕이 심하고 예, 남을 배려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예언을 하게 됐다. 그러면 그 사람 성격, 그 인격 안에서 예언이 통과돼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인격이 잘 다듬어지지 않고 균형이 안 잡히면 잘못된, 상처주는, 많은 사람들을 시험들게 하는 예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교리적인 부분에서도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돼요. 말씀을 표준으로 해서 성경 말씀의 66권을 균형 있게 잘, 예,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예언이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 너무 지나치게 영적으로 너무 예언만 강조한다. 다른 거는 다 무시한다. 그건 아니에요. 너무 말씀만 강조한다. 성령의 은사 무시한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균형이 있어야만 또 건강한 그런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양한 영적 체험이 있어야 돼요. 본인이 체험하고 또 체험 못한 부분들 다른 분이 체험한 거를 듣고 같이 또 배우고 그래서 이 좀 수용성을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영적 체험을 가지고 풍성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예언이 또 사역이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평신도의 자리에 있더라도요. 여러분이 뭐 여러분 주변의 가족에 예언을 해준다거나 방언 통역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 안에도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아, 내가 뭐 목사도 아닌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아니어도 성도들 안에 예언을 왜 주실까요? 예언받으면 다 목사 되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자리에서 자기 직분 안에서도 주어진 영역에 작은 영역일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은 균형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필요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사를 사용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는 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똑같은 함정이 그 앞에 있고요. 또 인격이나 또 영성이나 어떤 말씀적인 부분에 성경적인 부분에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에 예, 지식이나 이런 것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은사가 누구에게 쓰이든지 그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람을 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복된 축복된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언적인 꿈을 꾼다거나 혹은 간혹가다 환상을 본다거나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한 번씩 음성을 듣는다거나 그게 여러분에게서 횟수가 빈번해질 거예요. 그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영적인 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런 분들은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제가 오늘 들은 이 강의 내용을. 그런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네. 그런 분들은 예언이라는 게 멀지 않아요. 이미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누군가에 대한 응답을 받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서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작정하고 마음먹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면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올 수 있는 이런 함정들을 조심하시고요. 절대로 은사가 열렸다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해준다고 해서 자기를 높이지 말고 예, 내가 뭘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예, 그분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주고 말씀을 전해주실 때도 지혜를 가지고 잘 겸손하게 하시고요. 여러분 내 마음에 겸손이 있으면 그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편도 다 알아요. 우리가 진실함으로 사람을 대하면 상대편도 알잖아요. 내 속에 뭔가 이렇게 교만을 감추고 하면 그것도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보시고 사람도 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항상 조심하시고요. 예. 너무 나를 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은사 받았다고 막 티내고 뭐 되게 신령한 척하고 뭐 굉장히 무슨 혼자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같은 티를 내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도 되게 평범하면서도 영성 있는 사람. 굉장히 사람들하고 교류를 잘하면서도 영으로는 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예, 칭찬받을 만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 보면 참 편안해. 푸근해. 아, 그런 거 느낄 수 있는 저 사람 뭔가 가면 안 될 것 같아. 왠지 이렇게 예, 보호구역 안에 있는 사람 같고 특별한 사람 같고 막 가서 함부로 말 시키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보일 수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하고 너무 어울리는 것 어떤 때는 좀 절제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왜 나를 티나게 드러내려고 하는 행동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은사가 또 예언이 계속해서 주님과 교통하는 여러 가지 은사적인 통로들이 계속해서 더 열려가기를 축복하고요. 또 여러분 안에 지금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함정들 그런 것들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면 말씀 기억하시고 절제하시고 예, 버리시고 예, 더 자꾸 의식적으로 낮아지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좋은 예언 자가 되세요. 예. 앞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예언이 열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예언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만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고 주님 구하고 있고 주님 마음에 합하여진다라면 그분들은 분명히 주님이 열어주실 거예요. 왜? 주님과 교통해야 되니까. 주님하고 더 비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내 결점 때문에 쏟아버리는 자 되지 마시고 예, 내가 아직 겸손해지지 않아서 쏟아버리는 자 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